e스포츠의 정신, 몸게임 대사 앞서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은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부천입니다. 자, 부천 팬들과 함께 마재현과 김태경과 마전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도 캐스터 이전에 게임 방송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바로 마재현과 김태경 누가 센지, 2대1로 벌어질 것인지, 반대상으로 따라갈 건지, 한 명이 떨어지는지 한 명이 깨지는지 바로 가리도록 하죠.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프로토스예요. 매번 카트리나고요. 이에 맞서는 마재현 선수의 진영 이것입니다. 파란색이에요. 네, 정말 김태경 선수 저그 상대로의 장기전의 운영을 통해서 부드러운 운영과 힘을 겸비한 이 김태경 선수가 저그 전의 한계를 극복을 했는데, 과연 마재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그런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플레이처럼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의 약점이자 동시에 더블렉서스의 약점인 그 빈틈을 초반에 파고들지, 아니면 이번 경기를 한번 장기전 나도 한번 해보자 운영을 한번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월. 네, 뭔지 모르겠네. 요즘 뭐. 네, 고현 마재현 선수가 신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네, 스타리그는 축제예요, 축제. 네. 네, 와서 함께 즐기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위쪽으로 김태경 선수의 정찰병이 가고 있고요. 네, 김태경 선수가 이제 마재현 선수에게 이제 정찰 제대로 못해가지고 허를 찔려갖고 단기전 한번 친 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김태경 선수 장기전 저그하고 장기전에서는 거의 안 지는 선수인데, 이 선수 얼마나 그런 느낌이 강하냐면 말이죠. 네, 몽환 프로토스가 어느 지역 나와도 다 할만하지만 저그가 11시면 참 좋아요 이릅니다. 왜냐? 저그가 11시 나오는데 단기전이 안 되거든요. 네. 장기전만 가면 저그한테 안 진다는 생각을 하는 게 김태경이라는 거예요. 참 그 첫 정찰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첫 정찰이라도 제대로 돼서 일단 선수 본인 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굳이 포지까지 지을 필요 없이 바로 더블렉서스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극강의 선수들은 선포지냐 아니면 그 바로 더블렉이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요. 네. 너무 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요. 네,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마재현 선수, 김태경 선수가 배에 힘주고 다시 카트리나 정도 되는 맵에서는 그냥 노포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재현 선수에게 지난 경기에서 당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춰가는 플레이에 뭐 최고수 마재현인데 먼저 그냥 선타를 날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김태경 선수는 투프로브를 운영을 해서 정찰을 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다가 마재현 선수는 오버로드의 정찰마저도 예, 한 방에 정찰을 해냄으로 인해서 미세하지만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야, 이거는... 야, 이런 거는 예. 김태경 선수는 잘 안 이러는데 말이죠. 예. 거기다가 글쎄요, 너무 좀 무리한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저 풀업을 계속적으로 좀 살려서 꾸준하게 정찰을 해서, 그렇죠, 마재현 예.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김태경 선수의 운영의 비밀은 바로 풀업 정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저글링이 나와갖고 잡힌 것도 아니고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게 드론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김태경 선수가 정찰 읽고,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마재현 선수는 뭐죠? 강민. 네. 85% 강민이요. 이야, 처음인데요 진짜 제가. 네, 본인이 정말 닮았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정말 처음인데요. 네, 안석열 선수 이후 처음이에요 저도. 옆모습이 정말 닮았습니다. 네, 본인도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예, 예, 어쨌거나 마재현 선수가 저글링을 거의 뽑지 않는 가운데 예, 추가 멀티를 했는데, 김태경 선수는 그렇다면 사실은 캐논을 사실 굳이 이 타이밍에는 안 지어도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 프로브가 딱 죽고 나서 마재현 선수의 드론이 예. 프로브가 왜 저렇게 무겁죠, 몸이? 지난 1경기에서 김태경 선수 왜 졌습니까? 왜 땡이 들어와 같은 그런 그 타이밍 러시에 밀렸습니까? 못 봤습니까? 프로브 정찰이 네. 안 되니까. 근데
이번 경기 이거는 움직임이 김태경 선수 너무 얼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마재훈이 저글링을 뽑는데 예, 자원을 쓰지 않고 나가고 앞에 멀티 하나를 더 먹고 있는데 김태경은 캐논을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예. 아, 적극적으로 정찰하긴 하는데 여기다 갖다 주고 네. 있어요. 두 개, 세 개를 왜 갖다 줍니까? 한 개도 되는데. 김태경 선수의 운영의 힘은 2%인데 네. 저글링이 얼마나 뽑는지 드론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걸로 다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죽어서 세 프로브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김태경의 프로브예요. 여섯 개가 쫓아내는데 못 쫓는. 오늘 프로브의 움직임이 아주 매끄러운 건 아니에요. 네. 자,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지 실드로 채워서 조금이라도 봐야죠. 앞에 두 프로브는 진짜 제 막 네. 김태경의 그렇죠. 눈을 없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 타이밍에 또 상대 본진까지 한번 가봐야죠. 야, 이거 왜냐면 이거 예. 히드라리스크 대회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몰지언나까지는 이게 봤어야지 제대로 정찰한 프로거든요, 그게. 네, 뭐 컨셉 때문에 어떤 그 히드라리스크 대회는 기본적으로 치킨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보는 게 더 좋을 뻔했죠. 네, 마재훈 선수 그 팬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야, 이 역설적으로 김태경 선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응원 예, 문구였다고 같습니다. 마재훈 선수도 1-0으로 이기고 있는데 탈락 아니지. 예.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건 상대가 김태경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맞고요. 자, 그러면서 기본 방어책 이렇게 편성하고 네. 있습니다. 출발도 좋은데다가 지금 하나의 확장을 더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마재훈이 정말 유연하게 그냥 팍팍 확장이 드러나지 뭐 별다른 헛돈 네. 쓰지 않고 있어요. 마재훈이요. 네. 히드라스텐 완성. 야,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김태경 선수의 저그 전에 어떤 그 진가 커세어 다크. 근데 지금 어떤 다크 템플러라기보다는 일단 방어에 내려는 어떤 리버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아, 저거까지만 보고 그냥 빠집니까? 네, 오버로 잡는. 이거는 예. 지금 그 이 스파이어 완성되고 있는 타이밍까지만 딱 보고 빼면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멀티 쪽에서 히드라이스 때 완성됐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 우측에도 확장 기지가 하나 더 있고요. 이거는. 투스타, 예. 스파이어를 보고서 아예 그 뮤탈리스크 쪽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스타 게이트를 올린 건데 네. 문제는 저 스파이어가 뮤탈리스크 올인이 아니라 스콜지만 몇 개 생산하고 오히려 히드라리스크 쪽에 집중을 할 수도 네.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네, 커세어가 와가지고 오버로드를 막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부랴부랴 히드라 뽑아가지고 저 커세어 몰아내고 오버로드 지키고 싶은 거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콜지만 보여주는 네. 거 보세요. 마재훈이 네, 오늘의 김태경 선수의 준비된 카드는 커세어 리버인데요. 네, 아무래도 카트리나의 운영에 어떤 그 자신감과 깔끔함만 있으면 커세어 리버의 기동성이 이 카트리나 맵에는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상대는 확장 기지가 본진까지 4개인 상황 그리고 네. 자원 안정적으로 먹고 네. 체제도 거의 다 갖췄어요. 마재훈이요. 히드라 시스템까지 못 봤을지 몰라도 히드라 뽑은 거 이제 봤어요 드디어. 네, 이거 커세어 리버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시점이 곧 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제공권에 있어서 김태경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무리이고 네. 오히려 마재훈 선수는 이제는 병력 뽑아야 돼요. 지금 멀티 방어할 곳이 너무 분산되어 네. 있거든요. 상대가 뭐라든지 간에 네, 그쪽, 네.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네. 네. 카메라 예.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야, 그거, 이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운 나쁘면 저글링 태어나갖고 예. 저 뭐야 저 디파일한테 잡아 먹히는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네 농담이 네, 근데 극단적으로 암울한 상태였고 아무튼 이제 기본 방어 병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서로 체제에 대한 감은 잡았고요. 네, 아무래도 커세어 숫자를 확인한다면은 네, 뭐 어쨌든 커세어 리버라는 부분을 마재훈 선수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야, 이거 수비형 프로토스를 또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김태경이 한번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주면 그렇죠. 자, 살아서 근데 셔틀의 체력도 많이 빠진 상태. 야, 저 센터 쪽 멀티가 지금 무방비죠. 네. 자, 중앙 우측. 야, 당하고만 있지 않는 건가요, 맞아요? 역으로 칩니까? 병력 떨굴 게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네, 워낙 병력 자, 아무튼 프로브 조건해야죠, 프로브. 네, 당하고만 있지만은 안 튑니다만은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셔틀이 네. 기왕이면 1.4를 해줬으면은 진짜 훨씬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는데 히드라들이 말이죠. 야, 이거 서로 간의 원망이. 야, 근데 뒤였었는데도 맞아도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네. 김태경에게는 끌려가지면 안 됩니다. 예. 자, 공격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병력이 많잖아요. 멀티 쪽에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마재훈 선수가. 근데 마전의 병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소세 병력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태경이 지금 소급 쳤어요.
야, 근데 평정체 빼는 것 같아. 빼지 말고 김태경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공격을. 서로 간에 흔들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근데 김태경 선수는 확대 유지가 하나인데 그나마 하나가 지금 봉쇄되고 있어요. 넥서스 날아가면 망합니다. 네. 못 이겨요. 본진만 갖고 어떻게 이기가 넥서스! 총알과 파란의 총알과 넥서스 깨지네요, 이거. 아니, 김태경이 제일 바람잡잖아요. 아, 코어세어 리버를 운영하는 네.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내는데 멀티 나가면 네. 비싼 럭셔리 윈신 이 공격을 받습니까? 그렇죠. 리버가 리버가 아래쪽으로 자 아래쪽으로 예. 리버가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생각을 못하겠고 네. 예. 아 이거는 마지원 선수가 네. 너무나도 큰 이득 봤어요. 야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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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대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마지원이랑 먹는 자원의 수가 달라요 지금. 더블 넥서스의 어떤 그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마지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나타났지만 김태경 선수 상대로의 그동안의 천적 관계 네. 이제 청산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은 예. 지금은 김태경 선수 예. 지금 리버 이름은 글다르거든 같다는 거죠. 리버 두 개 타고 있는 저트네요. 네. 저거 이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으로 샌드백 샌드백 그러기 상대. 네. 김태경 선수는 지금 이 셔틀 리버 이 저걸로 피해를 못 주면 경기 그렇죠. 너무 힘들어집니다. 절대 거기다 가지고 지상을 빌 수가 없어요. 지금 마재현 선수 해처리 4개 상태. 저렇게 해처리 많고 자원도 많은 마재현이 히드라를 문결처럼 뽑아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세어들은 따로 움직이면서 오버로드를 남김없이 네. 잡아야 돼요. 네. 오늘 마재현의 컨셉은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냥 밀겠다는 그냥 공격이에요. 네. 그나마 김태경 선수에게 위안이 되는 건 바로 더 이상의 추가 히드라 리스크를 생산하지 못하게 오버로드 사냥을 그렇죠. 기가 막히게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김태경 최고네요. 최고. 네. 네. 세트쪽 멀티 자 멀티 하나 깨고 그러면서 7신 아무튼 지금 복구가 되고 있거든 7신은 넥서스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라바가 다 예, 놀고 라바 있어요. 노는 거 봐요. 라바 노는 거 예. 예 마재훈 선수 지금 그 멀티 곳곳에다가 그냥 콜론이 예, 스포 콜론이라도 짓는게 낫겠네요 네. 지금 예. 저 셔틀만 잡아내면은 야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아 그러다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이거를 리버를 잘 지켜. 아, 야, 정말. 자, 필요한 만큼만. 아, 트론 어디 갔죠? 아,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만 더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김태경이요. 야, 김태경 진짜. 네, 거기에다가 뭐 멀티 쪽에 넥서스를 다시 소환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자원 줄이고 돌아갑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마까지. 오늘 공격 정지에 맞아있기 때문에 기본마가 철저해야 돼요, 김태경. 마재현 선수가 지금. 버로 네. 개발했네요, 예. 아, 이거, 예. 아, 커세어가 지금. 예, 숫자가 거의 그 최초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아, 커세어 다수의 커세어가 근데 김태경도 꾸준히 지금 본진 쪽에 쓰진 않고 있는데 지상 경력 많이 모아놨어요. 리버가 네. 될건 뭐가 될건 지금도 보시면은 오버로드 잡는 게 지금 너무 타격이 큽니다. 마재현 선수가 병력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질럿도 좋기는 좋은데 아 김태경 선수 자원되는 대로 리버를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냥 게릴라 용도로 사용하는 투리버 갖고만은 지금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지금 자원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원줄이 지금 안정화 되고 있어요. 아, 김태경이요. 그렇지만 예. 마재현 선수가 힘든 측면이 드론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 현재 이 분위기가 된다면 마재현 선수가 물론 멀티 쪽에 넥서스를 날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경기 자체가 이게 장기전으로 끄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아, 셔틀 셔틀 네, 셔틀 아 이러면 리버 빠지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러면서 리버 잡아주고 다음 타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요. 네. 김태형 또 사라져 정말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마재현 네. 선수는 완전 다진 거 진짜 환상적인 거세 운영으로 이 정도까지 다시 온 건데 자 샌드위치 지금 너무 큰 위기예요 지금. 네, 샌드위치로 리버 공격 못 하네요. 리버 공격보다 샌드위치로 리버 아래쪽으로 끌어내 리버 아래쪽 끌어내 리버를 리버 두 기 잡힌 게 너무 큰데요. 네. 자 물밑에 저거 스타디 리버 단계 이제 생산되는 쪽쪽 몰아쳐야죠 물밑처럼. 네. 자 그러면 마전 일꾼 늘려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오버로드가 너무 죽어 오버로드가 너무 죽어. 아, 정말 김태경은 진짜 마전 유니카운트가 35밖에 안 돼. 35 아 마전이 병력을 지금 너무 소모하고 있는데요. 리버 하나 더 추가되면 이거 못 밀거든요. 네. 결국 김태경 선수는 본진 지켜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끝내기 하지 않으면 지금 신발통에 네. 다 죽어요 다. 네. 버티기만 하면 이거 김태경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마재현 선수가 지금 너무 가난하죠. 지금 마재현 아 돈 있어도 유닛 못 뽑아야 돼. 네. 44분에 46이에요. 오버로드를 이렇게 다 잡게 되면 이제 리버는 방어용으로 쓰고 오히려 견제로 다크템플러로 흔들어 놓게 되면 예. 이거는 마재현 선수 더 흔들릴 수 예, 있어요. 콤보
끌고 나오는 거죠? 예, 마재현 선수가 자원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천천 뭐 이런 정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확 뽑아내고 그 오버로드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구수 좀 뒤져있는 거 쫓아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아, 네, 이거는 프로토스가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아 지금 오버로드가 거의 씨가 말랐거든요. 네. 무엇보다 제공권을 장악한 게 이게 너무 크거든요. 조비스가 완성됐어요. 김태경의 트레이드마크 다 뜯으려고 나온 상황이 되고요. 이제 제대로 된 콤보가 완성이 되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오버로드의 피해 때문에 유닛은 유닛대로 생산 못하고 드론 충원도 못하고 이중고를 마재현 선수가 겪게 됐습니다. 예, 오버로드를 저 한시 끝이라든지 예, 완전 구석에다가 딱 몰아놔야죠. 예. 야, 이제 아니 이런 그 이 투스타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알 모두 훤히 꿰고 있었기 때문에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도 네. 그렇게 빨리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소급된 오버로드를 싹쓸이를 하는 코세어로 운영한단 말이죠 지금. 이제 김태경 선수 다 끝쓸 때가 됐어요. 아 슈퍼콜론이 1점 지적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유닛으로만 상대하러 가고 있습니다. 계속 끌려다니고 초반에는 끌려다닐 듯 했습니다만 성공을 해서 역공을 했는데 이제는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역공을 어떻게 김태경 선수의 운영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저그전의 상성을 이겨낸 움직임이거든요. 맞아요. 네,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법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김태경한테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끌려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리버를 아무리 쎄도 보이잖아요. 다템은 안 보여요. 리버와 다크를 서로 다르게 쓰면서 여러 곳을 흔들어 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다템 안 쓸 이유가 없죠. 오버로드가 화면상 잡히는 오버로드 나 스포커는 이제 짓고 있고요. 아, 예, 히드라도 중형이지만, 이건 좋아졌네요, 예. 야, 버러우! 그렇죠, 리버 상대로도, 다템 상대로도, 버러우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보이잖아요. 마재현 선수가 러커를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이. 문제는 보이잖아요, 문제는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아, 그나마 스쿼드 나와봤자, 그건 저도 다 녹죠. 만약에 준비했는데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어요, 마재현.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프로토스를 확장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확장 하나가 담보가 있어야 돼요. 네, 중앙 쪽에 나름대로 뭔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경은요. 문제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멀티 한다는 걸 마재현 선수 꿰뚫어야 됩니다. 네. 멀티 주면 안 돼요, 마재현 선수. 그런데 그걸 뭘로 받습니까? 지금 앞마당도 못 받고 있는데. 아, 미탄 스쿨 뽑았는데요, 마재현 선수. 와, 단템 쪽으로, 단템 쪽으로 끝내버렸어요. 두 선수 간의 혈전이. 와,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지상병을 치고, 지상병을 치고. 네, 리버 트랙이 엄청난 화력이죠. 와, 정말 김태경 선수의 저그전은 눈부십니다. 너무나 현란합니다. 지금 5시에 이어가지고 중앙버스가 따라가면 빠질 수 없습니까? 이러니 김태경을 혁명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토스는 저그한테 진짜 지휘 10분이 낮은 존재거든요. 근데 힘을 겸비한 이 유연함 정말 대단합니다. 김태경 선수. 야, 자 리버가 뺏겼다가 확장 기자가 제대로 밀어버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재현 진 건 아니에요. 아직 안 졌어요.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어쨌거나 커세어를 제압하면서 동시에 뮤탄 리스크를 뽑아서 질럿들을 제압하는. 근데 정말 영 뮤탄 리스크의 발상이 아주 기가 막히긴 했지만 결국 투스타 게이트를 압도하기에는 지금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아칸이 있죠. 지금 커세어가 곧 6기가 돼요. 그러면 뮤탄이 한 개가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센터 쪽에 멀티를 허용한 건 이거는 장기적으로 마재현 선수에게 힘에 붙입니다. 자원 상황은 지금 김태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른 타이밍에 그 7시 지역 멀티를 파괴를 했었기 때문에 7시 지역은 아직 자원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스커즈가 들어갑니다. 스커즈가 저한테 들이받아야 돼요. 역시 방언 뮤탈리스트의 힘으로 커세어까지 제압을 했는데 이제는 저 지상군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뮤탈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질럿으로 시간 버는 거 보십시오. 죽을 각오로 달리는 뮤탈을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칸 나오거든요. 마재현 선수의 시선을 이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멀티를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 질럿이 어금니 깨물고 달리면 주격함을 다 깨버릴 수 있어요. 아 여기서 그냥 이루지만 말고 공격을 가야죠. 김태 그냥 가면 됩니다. 뭐라도 질럿 거의 20기대 그냥 어택 당하면 됩니다. 중앙볼 타도로한테 목을 건너겠습니다. 김태경 아칸 두기 왔다. 아칸 두기 왔다. 아칸 두기 왔다. 아칸 두기 왔다. 아칸 싸웁니까? 체제 마재윤이 김태경을 잡을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먼저 꺾기 쪽은 마재윤이에요. 정말 승부를 떠나서 경기 내용 예술입니다. 이건 뭐
정말 상대가 뭐 하는지 다 보고 하는 마재웅. 예, 내 세상, 우리 세상에서는 마재웅은 그 세상의 법칙이고 물리 법칙이고 질서 그 자체죠. 왜냐하면 멍하기 때문에. 그러나 김태경은 신질서입니다. 네. 김태경은 새로운 질서를 불러. 김태경은 스타크래프트 세계의 뉴오더의 뉴오더. 예. 완전히 새로운 기존까지 없었던 질서를 갖고 들어왔고 적용해버리는 거죠. 네. 아, 마전이 다른대로 상대편 공격 시작됐을 때 끌려다니지 않고 박자빈 친 거는 끝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고 4강 가는구나 한데 네. 김태경의 빛이 거기서부터 네. 바라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전 선수의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고 머신 엑서스를 파괴한 순간은 거의 잡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만 그 와중에 김태경 선수의 커세어의 활약이 결국 마전 선수의 생명줄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증거 아니고요. 예. 일단 그 경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완전히 승기를 잡고 갔었고 김태경 선수와 경기할 때 그런 경기는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일방적으로 보통 졌지. 그만큼 마재훈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았다는 거고 마왕의 힘으로 찍어들으려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게 김태경입니다. 왜냐하면은 김태경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재훈은 평화롭게 지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재훈은 마에스트로로 돌아가서 평온한 가운데 김태경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야, 진짜 모든 프로덕스가 다 정말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를 이렇게 이해해서 마재훈이 얼마나 준비를 했냐. 200시간 네. 준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거 뛰어나와버렸어요. 단번에 높이뛰기 하듯이. 정말 경기 시작부터 잠시도 쉬지 않는 두 선수 간의 공방. 스스로 그림을 그리듯이 김태경 선수의 유연함과 체계적인 어떤 준비 플레이. 아, 감동입니다, 이번 경기. 네. 자, 이거 그 부전 실내.